하이라이트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10대 가수상이 이제 발표 시상되겠습니다. 네, 성인 가요가 꾸준하게 사랑받으면서 가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네. 채널도 다양해지고요. 네, 이제는 뭐 KBS, MBC, SBS가 아닌 케이블에서 네. 정말 CY TV나 가요 TV나 네, ETN이나 많은 프로그램에서 성인 가요를 많은 그렇죠. 분들께 접할 기회를 주시니까 네. 성인 가수로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가수들도 좋고 또 그 성인 가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으니까 참 좋지요. 네. 자, 그래서 대한민국 연예 예술상 성인 가요 10대 가수상 이렇게 함께 이제 선정을 해서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가요 전문 케이블 TV에서 이렇게 함께 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대 가수상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와 시상은 가요 전문 케이블 방송사를 대표해서 실버아이 TV 엄록한 회장님께서 네.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자리해 주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케이블이 선정하는 10대 가요 대상 조강조, 박우철, 유기진, 소명, 강민주, 한혜진, 서지호, 추가열, 진선모, 윤선현 축하합니다. 먼저 조황조 씨입니다. 네, 말이 필요 없는 국민 대표 가수죠. 네. 정말 희망찬 노래로 우리 국민들께 큰 사랑받고 계시는 가수 조황조님 네. 여전히 10대 가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가수 박우철님 영원한 우리의 오빠 네. 연모라는 노래로 많은 국민들께 큰 사랑받고 계신 박우철님 네. 방부제를 드셨는가요? 미모가 여전하십니다. 아니 그리고 그 목소리도 정말 변함이 없죠. 네. 이어서 유기진 씨. 네, 그 사람 찾으러 간다. 너무 큰 인기몰이 중이라 많은 서민들과 국민들께 큰 사랑으로 네, 보답하고 계신 가수 류기진 씨였습니다. 다음은 가수 소명님이십니다. 네. 네. 참 아주 반듯하신 분이에요. 네, 국민 노래죠. 빠이빠이야라는 네. 곡으로 네, 여러분께 큰 사랑받고 계신 10대 가수상에 빛나는 가수 소명님이셨습니다. 자녀분도 가수죠. 강민주. 오. 네, 가창력의 소유자 강민주님 회룡포라는 노래로 많은 국민들께 감동을 주는 우리 강민주님이셨습니다. 오늘 저 옷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나왔을까. 네, 다음은 가수 한혜진 씨 갈색 추억이라는 노래로 여러분께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는 댄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더 큰 사랑을 받고 계신 가수 한혜진님이셨습니다. 가수 서지호님 와우 의상이 항상 화려하고 섹시한 만큼 언제나 돌리도로 활동하시다가 요즘엔 여기서로 큰 인기를 누리고 계신 서지효님이셨습니다. 가수 추가열님 네 포크싱어 가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가수 추가열님 소풍 같은 인생으로 큰 사랑받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진시모님 10대 가수상 시상입니다. 네, 진시모님 보약 같은 친구로 요즘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진시모님 10대 가수상이셨습니다. 마지막 윤수연님 네. 네, 성인 가요에 빛나는 영파워 윤수연님 10대 가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10대 가수의 얼굴이 이분들이 없으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텔레비전이 심심합니다. 그럼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박수 한번 힘차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대 가수. 자 수상소감 먼저 듣죠. 조황조 씨.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박우철님. 네, 네.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상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늘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사람 찾으러 오신 가수 류기진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미고사를 외쳐주실 거죠? 소명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명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일 함께 나누길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10대 가상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쾌합니다. 네. 네. 회룡포의 주인공 강민주님이십니다. 네, 벌써 데뷔한 지도 30년이 훌떡 넘었습니다. 중간에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간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렇게 정말 큰 상을 주시니까 앞으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아무튼 더 열심히 노력하는 가수 강민주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포기라니요. 늘 박수를 보냅니다. 기대하고요. 한혜진 씨가 또 수상 소감을 발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성인가요 우리 트로트 많이 많이 아껴주시고요. 저희들이 더 좋은 노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한혜진 씨. 이어서 네. 서지연님. 아, 감사합니다. 늘 해마다 우리 한국연예예술인협회에서 우리 가수들에게 또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귀한 자리를 항상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석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협회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고요. 제 이름처럼 이 가요계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추가열 씨는 여기 상 받으러 오토바이 타고 왔나 봐요. 예, 어서 오십시오. 어우, 바지가 멋집니다. 네. 상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과 함께 소풍 같은 인생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짧게 말씀을 하시다니 축하합니다. 자, 저분이 보약 같은 사람이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진시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약 같은 가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다음은 영파워 윤수연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태만상 꽃길 사치계 윤수연입니다. 이렇게 큰 상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상에 더 큰 의미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